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48855 전원판별죄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위약발 사건이죠. 원고와 피고는 상호 동업한 사람입니다.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이제 동업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원고 소유의 스포츠 센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피고가 거기다가 골프 연습장을 설치를 해서 10년간 운영을 하고 수익은 반반씩 나누자. 이런 이제, 뭐, 통상의 이제 동업 계약을 하죠. 근데 원고가 공사 진행 중에 운영 주체와 기간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피고가 이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원고가 자기 소유 스포츠 센터니까 공사 진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상 10조에 보면 해지당한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11조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10억 원의 기금 약정을 하게 됩니다. 원심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적고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별도로 10억 원의 지금 위약보를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10억 원을 위해서 피고가 이제 달라고 해서 원고가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죠.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이제 과연 위약벌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손해배상의 예정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98조 사항에 의해서. 근데 위약벌은 감액이 되느냐? 유추적용 혹시 할수 없느냐? 이게 398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 하냐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약벌로 본다. 그리고 위약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위약벌로 보게 되면 위약벌의 경우는 유추적용 감액에 관한 유추적용도 안 되고 감액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대법원은 이제 그 다수 의견은 뭐라 하냐면 위약벌이라는 거는 손해배상과는 관계없이 제재적 의미로서 사적 자치를 적용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따라서 유추 적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불합리한 경우에는 일부 무효 법리에 의해서 공평성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약벌과 손해배상에서는 여전히 구별해야 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게 맞다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대견으로 김재영, 박정화, 안철상, 이용구,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한 거죠. 7대 6입니다. 굉장히 근소하게 지금 다수 의견이 이겼는데 이거는 두 개가 유사하고 공평의 관념에도 위약벌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약벌에만 굳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으로 그렇게 갈 필요는 가는 거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여전히 다수 의견은 두 개로 구별하고 구별을 하게 되면 위약벌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수 없다. 다만 아주 형평에 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무효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위약벌을 입증을 하게 되면 매우 유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약벌을 입증을 해서 10억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은 계약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특별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을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보게 됩니다. 그 특별한 사정은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 쓰여지는 거죠. 다수 의견은 위약벌 감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많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는 반사회성 인정돼서 일부 무효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가 소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7대 6이었으니까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향후에 이제 뭐그 하급심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한다거나 뭐 나중에라도 전원합의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통상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번 나오면 향후 한 10년 안에는 안 바뀝니다, 잘. 그게 보통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내에는 바뀌진 않겠는데 논의가 계속 있다면 바꿀 여지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건은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금에 관해서 다수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